안녕하세요. 별에서 온 컴퓨터의 별컴 지기입니다. 오늘은 이놈을 언박싱을 해보고 한 분에게 이놈을 드릴 거예요. 그냥 와, 드디어 모니터를 한 분에게 드리는 날이 오는군요. 야,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여기 위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세요. 또 이름만 있을 거예요. 와, 누가 뭐 아이디 100개 돌렸어가지고 그 사람이 당첨됐다? 모르겠고, 뭐 아예 1000개 쓰시든 10000개 쓰시든 그냥 저희는 랜덤 돌려가지고 뽑힌 사람에게 드릴 거예요. 이 모니터가 많이 아실 거예요. 제이시언의 유디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프리미엄으로 배틀G라는 브랜드가 새로 나왔어요. 모니터의 이름은 배틀G의 BG27A 6K와 165 커브드 게이밍입니다. 이야. 자, 먼저 한번 이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박스가 너무 큰데?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 들어있길래 박스가 이렇게 미미. 되게 빡세게 들어있네. 자, 이렇게 한번 꺼내봤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나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케이블은 HDMI 케이블하고 DP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 모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놈이 모가지죠. 이놈이 발판이고. 되게 단단하다. 무게가 좀 있어요. 무게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나사를 고정해야 줘야겠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니터를 꺼내볼 거예요. 오, 나와. 커브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되게 멋있어. 버튼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얼굴과 모가지를 장착해주도록 할게요. 무겁다. 야씨. 조립한 모니터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27인치고 커브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27인치 쓰고 미미. 커버이지? 상하 높낮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로 이렇게 두 개가 움직여요. 올리면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7인치 모니터고 풀 HD 해상도로 되어 있어요.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 배틀G. 야, 배틀그라운드. 네, 이렇게 한번 켜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굉장히 커 보여요. 27인치인데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에 내장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번 저희 별컴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안녕하세요. 별에서 온 컴퓨터의 별컴 지기입니다. 오늘은 2,000만원대 커스텀을 해볼 건데요. 이 모든 제품을 고객님께서 다 사오셨어요. 누가 잘생겼다. 원래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쓰게 되면은 막 울리면서 스피커 되게 이상한데 쓸만하네요. 굉장히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운드바 쓸 바에는 그냥 이 정도 써도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음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해드려요. 하나모테 케이스 스피커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이 모니터가 반응 속도가 무려 1입니다. 이 패널, PVA 패널 좋은 점이 제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다 보여요. 원래 옆에서 보면 되게 막 까맣게 보이고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입니다. 위에서 봐도 완전 옆에서 봐도 다 보여요. 와, 그만큼 패널이 좋은 건가? 그리고 베젤이 굉장히 얇은 편이죠. 알아보니까 이게 2mm고 총 5mm라고 합니다. 몰입도가 되게 좋네. 놔봐. 그리고 제이시형 모니터를 사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AS 받을 때 출장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여기 6K요 미미 쓰라고 있어요.
QR코드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출장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거는 기사님이 직접 집으로 와서 모니터를 확인하고 분량을 확인되면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포트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전원 케이블 꽂는 데가 있고 HDMI 케이블 두 개 있고 DP 한 가지가 있고 옆에 스피커 꽂는 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 거예요. 왜냐? 언박싱이기 때문이죠. 모니터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게임 리뷰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이놈을 빨리 찍고 화면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삐진 것 같아. 앞에 봐야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